비행의 진정한 아버지 라이트 형제가 아닐까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누군가 그들보다 먼저 하늘을 날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뉴질랜드의 발명가 리처드 피어스, 그는 1894년 라이트 형제보다 무려 9년 앞서 자신의 비행기로 150m를 날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어스의 비행은 증기 엔진으로 구동되었고 단 한 번뿐인 시도였죠. 그의 업적은 당시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라이트 형제는 체계적인 기록과 반복 가능한 비행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항공 관련 학자들은 라이트 형제의 비행을 공식적인 첫 동력 비행으로 기록하지만 피어스의 도전 역시 항공사에서 중요한 발자취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공식적인 비행의 아버지로 남아있지만 리처드 피어스 같은 발명가들도 기억해주세요.